한 아빠지만 아내에겐 더 자상하다는 사실. 매일 아내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합니다. 오, 진짜 부럽네요. 되게 설정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자주 집에서 잘 해줘요. 새벽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제가 자고 있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발 주물러주고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아내의 건강을 손수 챙기며 아내 보기를 여신대하듯 한다는 정은표 씨. 가장 교대식. 그렇다 보니 아내를 홀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됐든 용서치 않는다는데요. 너 내 마누라야,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저 어린 놈이 내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는 게 싫어. 정말 싫어. 어디 건방지게 나도 그러지 못했는데. 복수할 거야. 직접 들었다면 무지 섭섭하겠네요. 특급 랭킹쇼 기준으로 세 가지에 해당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내 남편이었으면 하는 스타, 뺏고 싶은 남편 5위는 이 시대 불멸의 카리스마 소유자 최민수 씨입니다. 남편 경력 20년 차, 아내 앞에만 서면 양이 되는 이 남자. 출연하는 작품마다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뽐내는 최민수 씨는 상남자 중에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우죠. 허나 집에만 오면 그 어디에도 없는 순정남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의 마님한테, 아니 저 와이프한테 네, 극존칭은 기본입니다. 아이, 나도 모르게 아, 집에서 마님이라 그러시는군요. 예. 처음서부터 팔불출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다 못해 심지어 그렇죠? 놀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놀래요. 일어나자마자 저를 보면서 준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저를 한참 이렇게 쳐다봐요. 내 와이프라는 게 실감이 안 느낀다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팔불출이네요. 신혼 때나 지금이나 집에만 들어가면 그는 아내의 바라기로 변신한다는데. 화장실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문을 안 잠갔어요. 그냥 들어와 저를 보면 또 놀래요. 그러면서 카메라까지 갖고 와서 또. 야,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신기함으로 지금 18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신기함.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불멸의 카리스마. 어찌됐든 아내에게 평생 잘하는 남편이라는 건 틀림없네요. 빼앗고 싶은 남편 4위를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본업은 가수이지만 대부분 그를 사회복지사라고 알고 있죠. 사회봉사활동가 아내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션. 최근 SNS에 탄탄한 몸매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혼 9년 차 남편계의 이벤트 왕이죠. 결혼 기념일은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 이걸 여보가 준비한 거야? 와, 아무튼 여보는 이벤트 왕자. 이벤트 왕자. 션의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장미만 선물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그래서 매년마다 네, 제 아내에게 1년 동안 우리의 365일의 사랑을 담아서 한송이 씨. 매년 봉사활동과 함께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벤트를 거르지 않는 남편계의 이벤트 끝판왕. 너무 엄마만 챙겨서 아이들이 섭섭하겠어요. 꽃가게네, 꽃가게. 아니, 자녀들보다 저는 제 아내가 더 예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순위를 두자면 1위가 제 아내고요. 2위가 첫째 하음이, 둘째 하랑이, 셋째 하일이, 넷째 하일이, 이렇게 순서대로. 왜냐면 아내 없이 우리 첫째 하음이가 태어났을지 않을 테고. 그리고 첫째 하음이가 없었다면 둘째 하랑이가 없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4명의 자녀들과 아내를 모두 사랑한다는 얘기네요. 낭만적인 남편으로 대한민국 국보급인 남편 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남편으로 뺏고 싶은 스타 3위는 누굴까요? 품격 있는 남자, 배우 이종혁 씨입니다. 남편 경력 13년 차, 특이사항은 훈남이라는 거.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갖춘 매력은 뭘까요? 6개월 동안. 근데 그때
와이프가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도시락 싸줬어요. 머리 드라이기 했다.